안녕하십니까, 엔징 선생님 탭사인입니다. 3월 29일에 방송될 오픈 다큐 소프라노 조수미 22번째입니다. 오픈 다큐멘터리 제4화 신이 내린 목소리 소프라노 조수미. 극본 한유림, 연출 이영노. 22번째. 핀란드 헬싱키에서 벌어지는 미리암 콩쿠르는 핀란드의 음악가 미리암을 기념하기 위한 신인 음악제였습니다. 산타 체칠리아 음악원 보렐리 교수의 추천에 따라 이 음악제에 나가기로 한 조수미는 열심히 연습을 했습니다. 수미조, 왜 눈이 부석부석하지? 저 어제 잠을 잘 못 잤어요. 왜? 선생님, 저 핀란드 미리암 콩쿠르에 나가려고요. 핀란드 미리암 콩쿠르? 하긴 뭐 거기 참가할 자격이야 충분하지. 그게 언제지? 9월 6일부터 15일까지요. 무슨 곡을 준비했는데? 우선 리골레토 하고요. 청교도요. 청교도를 부르겠다고? 네. 네가 그 노래를 소화해낼 수 있겠어? 엘비라의 광란의 아리아지? 네. 콜로라트라의 초기 기교를 한껏 발휘해야 하는데. 열심히 연습하겠어요. 벨리니 작곡 청교도라. 하긴 마리아 칼라스가 20대에 불러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킨 곡이지. 수미조도 20대니까. 마리아 칼라스가 부른 걸 들어봤니? 네. 어때? 네 느낌은? 고뇌와 비애의 절실한 감정 표현이 감명 깊었어요. 그 정도로 부를 수 있겠어? 노력해보겠습니다. 놀라운 일이야. 웬만한 소프라노는 꿈도 못 꾸는 곡을 부르겠다니. 동양인인 네가. 동양인은 못 부르란 법 있어요? 아니 아니, 오해하지 마. 동양인을 깔보는 게 아니라 네가 너무 대견해서 하는 소리야. 어디 한번 불러볼래? 네. 수미는 그동안 연습했던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합니다. 당시 이탈리아에서 최고의 소프라노라고 평가받던 마가렛 베이커도 수미의 노래에 감탄을 합니다. 이 곡은 그만치 어려운 곡이었습니다. 이 곡은요, 청교도의 여주인공 엘비라가 결혼식 도중에 애인이 도망갔다는 소식을 듣고 창란 증세를 일으켜 노래하는 아리아입니다. 그의 부드러운 소리가 나를 불렀다. 그리고 사라져버렸다. 이제 그의 믿음의 맹세는 내게서 사정없이 떠나버렸구나. 아, 행복의 탄식을 잃어버린 채 다시는 이곳에 함께 있지 못하리라. 나의 아르트로, 당신의 엘비라에게 돌아와다오. 엘비라는 당신이 그리워 울고 있어요. 부디 당신의 첫사랑에게 돌아와다오. 정말 놀라워, 정말. 아니, 언제 혼자 연습했지? 존 스캐넬 선생님이 발음을 지도해 주셨어요. 그만하면 됐어.
수미는 꼭 1등 할 거야. 더욱 연습해서 핀란드 콩쿠르에 도전해봐. 알겠습니다. 수미죠? 네, 보렐리 선생님. 핀란드 미리암 콩쿠르 준비 잘하고 있겠지? 네, 하루 4시간씩 연습하고 있어요. 이제 이웃집에 신경 쓰지 않았어 좋겠군. 아, 좋은 주인 만나서 주인이 방음장치까지 해줬다니 말이야. 네, 정말 그래요. 밤에 노래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아참, 그리고 월반 시험 준비도 하고 있지? 네. 산타 체칠리아에서 수미는 우등생이었습니다. 그래서 1학년에서 3학년으로 바로 월반하라는 보렐리 선생님의 제안을 받아들여 수미는 요즘 레슨을 받는 틈틈이 음악사와 시문학 공부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웬 한수민이? 음악사 공부하는 게 정말 어려워. 왜? 머리에 쏙쏙 안 들어오니? 무대학하고 노래는 자신 있는데 음악사는 영 진도가 안 나가. 시문학도 그렇고. 1년 전 나하고 똑같은 고민하는구나. 어머, 강 선배도 그럼. 그래, 우린 노래를 하는 게 목적인데 무슨 구닥다리가 그렇게 따라다니는지. 예, 마리아 칼라스가 정말 음악사 시문학 다 공부했을까? 다 했겠지. 안 했을 것 같아. 가수가 노래만 잘하면 되지 바로크 음악이 어떻고 고전파 낭만파, 아유 지겨워. 그래도 난 심각하단 말이야. 너 꼭 월반 시험 쳐야 하니? 월반하면 그게 어딘데? 학비 절약, 시간 절약. 빨리 데뷔해야지. 넌 꿈도 정말 야무지다. 한국 안 가고 여기서 승부할 셈이구나. 그렇다니까? 핀란드 콩쿠르에 도전한다며. 거기서 우승하면 자연히 데뷔할 텐데 뭐. 그래도 음악원은 졸업해야지. 기막힌 수가 있는데. 뭔데? 가르쳐줘 강 선배. 어? 맨입으로? 베네치아 레스토랑 가서 한턱 쏠게. 정말이지? 그렇다니까. 너 의사들이 어떻게 공부하는지 아니? 글쎄? 의대 다닐 때 그룹 학습을 해. 해부학 잘하는 학생 데려와서 같이 토론하고 실험하고 그런 식이지. 그럼 책만 읽어서 공부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가 있어. 그럼 우리 반에 음악사면 줄줄게 되는 천재가 있어. 필리포라고. 그래서? 우리 다음 주말에 키비타 베키아 호수에 놀러 가거든. 그때 너도 와. 음악사를 직수입하라고. 역시 강 선배가 최고야. 그럴 때만? 아니 아니. 강 선배는 노래도 최고, 아이디어도 최고. 누구세요? 저예요, 어머니. 백정이에요. 그래. 어서 와라. 안녕하세요, 어머니. 자, 이거 받으세요. 아유, 이런 걸 다. 네가 왜 꽃을 다 가져오니? 저는 수미 대신이잖아요. 어머니, 수미 보고 싶으시죠? 어이구, 이 정이가 우리 딸 노릇을 다 해주는구나. 어서 올라와 봐. 네. 고맙다, 정이야. 아유, 고맙긴요. 수미 편지 받았어요. 가끔 자기 대신 어머니 찾아뵈라고요. 그래, 그래. 잘 왔다. 앉거라. 아이고, 얼굴이 많이 좋아졌구나. 네, 아버지. 사업 잘 되시죠? 그럼. 그래, 부모님도 안녕하시고. 네. 아, 참. 저 수미가 9월에 핀란드 미리암 콩쿠르에 도전한대요. 그래? 아니, 벌써 그렇게 큰 대회에 도전해도 되는 건가? 아유, 대구 말고요. 저번에는요, 이탈리아의 최고의 가수 마가렛이 찾더래요. 어머, 그 얘긴 들었다. 아, 수미가 전화했죠? 좀 마셔라. 예. 마가렛 선생님이 자원해서 레슨을 해준다는구나. 네, 수미 레슨이 맨 먼저래요. 그리고 나서 다른 일을 보는 정도인가 봐요. 그러니 수미 실력을 이탈리아 음악계에서도 인정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고맙다, 이렇게 염려해줘서.
수미 어머니는 마치 딸이 돌아온 것처럼 백정이의 손을 잡아줍니다. 어때? 나오기 잘했지? 그래요, 선배. 야야, 선배 선배 하지마. 겨우 한 해 먼저인데. 아이, 뭐. 그래도 선배잖아요. 아, 그건 그렇고 이봐 수미, 그 월반 시험 치른다는 얘긴 들었어. 음악사 때문에 고민이 많다며? 네, 책을 암만 읽어도 정리가 되지 않아요. 좀 가르쳐줘요, 네? 알았어. 필리퍼 선배는 정말 음악사를 줄줄 꿰고 있었습니다. 마치 재미있는 옛날 얘기를 하듯이 고대 당선 성가에서부터 중세의 음악, 르네상스 시대, 바로크 시대, 고전파 시대, 20세기 음악에 이르기까지 아주 쉽게 강의를 해줬습니다. 로마에서 북쪽으로 4km쯤 가면 키비타 베키아란 호수가 있어요. 거기서 피크닉을 하면서 선배 이야기를 듣고 다시 책을 들여다보니 훨씬 이해가 쉬웠습니다. 그리고 시문학에 정통한 두해 선배 빈센초로부터는 로마 근교에 있는 오스티아 해안에서 강의를 들었습니다. 뉴욕에도 바다가 있는 것처럼 로마에도 바다가 있습니다. 시내에서 조금 떨어져 있긴 하지만 그래도 멋진 바다를 볼 수 있어요. 프랑스 문학을 알려면 누보로망을 배우지 않아서는 안 돼. 누보로망? 2차 대전 후의 신소설이지. 예전의 전통소설에 대한 거센 반작용으로 누보로망이 생겨났어. 그렇구나. 뭐 독일의 시문학에 대해 좀 아니? 좀 했지만 자세히는 몰라요. 얘기해줘요. 빈센초는 이탈리아 시문학뿐 아니라 프랑스와 독일의 시문학에도 정통했습니다. 독일 시인의 시를 읊어주며 시문학을 쉽게 설명해줬습니다. 8월보다 더 외로울 때는 없나니 충족의 시간. 들판에는 빨간색 그리고 황금색 불길. 허나 그대의 정원들의 기쁨은 어디 있는가. 맑은 호수들, 포근한 하늘, 깨끗한 별들은 소리 없이 빛나는데 그대가 대피하는 나라에서 온 승리와 승리의 증거는 어디 있는가. 잘 읊었어. 독일의 현대 시인 고트프리트 벤의 더 외로울 때는 없다라는 시지. 발음 공부를 꽤 한 것 같은데? 존이란 작곡가한테서 독일어를 배우고 있어. 아직 멀었어? 강 선배 어서 와. 그러고 서 있으니까 연인들 같다. 선배 쓸데없는 소리. 수미조는 연애 안 하기로 유명한데 무슨 이유라도 있어? 서울에 애인이 기다리고 있어. 선배. 농담이야 농담. 수미 얘는 노래가 애인이래. 노래 때문에 살고 노래 때문에 죽는. 어쨌든 시 많이 읽어. 시가 바로 노래니까. 알았어요. 정말 고마워요. 이런 식의 공부는 이해가 빨랐습니다. 일단 선배의 강의를 듣고 머릿속에 틀을 갖고 책을 보면 훨씬 이해가 쉬웠습니다. 1984년 9월, 기다리던 핀란드 콩쿨에 도전하는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음식 조심하고. 네. 호흡에 지구력을 길러야 돼. 알고 있습니다. 혼자 가는 건 아니겠지? 선배 언니하고 같이 가요. 다행이네. 헬싱키는 추워. 스웨터하고 코트 준비해. 네. 감기약 준비했지? 네. 꼭 우승하고 돌아와. 알겠지? 명심하겠습니다. 수미의 짐까지 챙겨주는 발렌티니 부부였습니다.
긴장 풀어. 운동선수들은 시합에 나가면 연습할 때처럼 한대. 그래야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다는 거야. 연습하듯이 하라고? 그래, 하품하듯이. 왜 웃니? 선화 예종 때 유병무 선생님이 그러셨어. 하품하듯이 노래하라고. 이제야 그 뜻을 알겠어. 그래, 하품이 억지로 나오니 자연스럽게 나오지? 노래도 그렇게 자연스럽게 생활하듯이 나와야 된다고. 알았어. 밥 먹듯이? 양치질 하듯이? 알았다니까. 요게? 아이, 간지러워. 왜? 너 긴장 풀라고. 고마워. 선배가 없었으면 나 혼자 얼마나 외로웠을까. 너 강아지 어떻게 했어? 제키? 걔 호텔에 맡겨뒀어. 거기 비싸지 않니? 아니. 수미는 긴장된 순간에도 애견 제키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정말 긴장이 풀어지기도 했습니다. 출연 조수미, 서혜정, 아버지 유강진, 어머니 주희, 보렐리 송연희, 마가렛 유명수, 강영숙 이진화, 백정희 은희빈, 발렌티니 김지혜, 남편 윤세웅, 여시인 김정아, 필리포 유호한, 빈센초 곽윤상, 해설 이선영, 그리고 음악 곽장용, 효과 안익수, 신현파 김혜선, 기술 이흥규. 오픈 다큐멘터리 제4화 신이 내린 목소리 소프라노 조수미. 한유림 극본, 이영노 연출로 22번째 시간이었습니다.